안녕하세요. 율로아 제주 거미란입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도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제주 풍경과 함께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라동 둘레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라동 둘레길은요, 제주시와 가까우면서도 오름숲, 계곡 등 제주의 천혜 자연 경관과 함께 아라공동목장, 사삼 유적지, 진지동굴 등 제주의 역사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소란한 아라동 둘레길 산책이라는 안내서도 발간되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산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율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제주 자치도는 한림읍 금왕리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일대 56만 제곱미터가량 마라도 면적의 2배 정도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농가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년 가까운 소송 끝에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농가 인근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리의 탄력을 받은 만큼 양돈 농가 106곳에 대해 2차 악취 조사를 벌여 관리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10년간 신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세운 새 주거 종합계획에 따른 겁니다. 2027년까지 최대 14제곱킬로미터 내외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택지 개발은 중대형 규모로 도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까지 마치고 후보지 발표만 남은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미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동지역 인근에 남아있는 대규모 토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할 경우 반발도 예상됩니다. 공공임대주택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이 되면 더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가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럼 경제성이 낮아도 추진하겠다는 건지 도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피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앞으로 10년간 제주자치도가 주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9,400억 원에서 최대 1조 1,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온 이 조용한 동네는 바로 종달리입니다. 낮에도 종달리는 굉장히 조용한데 밤에는 더 조용하네요. 자,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이곳에 심야식당이 있거든요. 제주에 심야식당이 많진 않은데 이곳 종달리에 심야식당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가보시죠.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요즘 뭔가 옛날 집 느낌이어서 외관부터가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작은 가게인데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뭔가 제주 속의 일본 그런 느낌이랄까요? 호빵맨, 호빵맨. 귀여워. 딱 이 식당의 외관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네요. 혼밥 혼술 환영이라고 하네요. 네, 왔어요. 달고기 튀김. 머리까지 다 먹는 거래요. 달고기. 얘를 이렇게 해서 와사비를 살짝쿵 올려서 먹는 거래요. 짜잔. 여행 오신 거네요? 도민이에요, 도민. 여기는 여행객들이 많아요. 도민이에요, 도민. 우리는 도민입니다.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는 제주 시 사람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전투적으로. 거 되게 유명해요, 감귤. 아, 그러세요? 짝새우 회다. 짝새우. 짜잔. 그냥 새우 아니죠. 딱새우죠. 딱새우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왜 다 숨으시는 거지? 손 흔들어줘요. TV 나올 거야. 아, 이렇게 혼술집은 요런 재미가 있네요. 대주마 고치고라 무게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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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또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 난방기기를 틀지 않으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저는 히터를 틀면 노곤노곤해지면서 하품이 나오고 또 약간 잠이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틀면 너무 춥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주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 너무 히터를 틀어서 그런가? 자꾸 졸리다. 조라민 편안하게 누웡 잘하게. 응? 조랑말? 뭐라 얘기한 거야? 아까 조랍땡 곧지 않은? 응? 조리때? 무슨 의미지? 조라민 편안하게 누웡 잘하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졸업다는 제주말로 졸리다란 뜻이고요. 졸아오미는 졸리면이란 뜻입니다. 편안하다는 편안하다란 뜻이고 누웡 자라게는 누워서 자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졸아오민 편안하게 누웡 자라게는 졸리면 편하게 누워서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자면 아, 졸려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제주말로 어떻게 할까요? 아, 조라왕 죽어지켜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 조라왕 죽어지켜. 조라민 편안하게 누웡 잘하게. 조라왕 죽어지켜. 조라왕 죽어지켜. 조라민 편안하게 누웡 잘하게. 조라민 편안하게 누웡 잘하게.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제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마심! 오늘 제주는 지역에 따라 날씨가 조금씩 다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지만요. 남동부에는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부터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은 기온으로 산간도로와 중산간도로에 결빙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으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동부는 대체로 맑겠고 산지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적으로 구름이 많겠으나 남동부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 산지는 새벽까지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해상에는 초당 9에서 13m 속도의 바람이 불고 물결은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와 전라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공항에는 오후까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 공항은 가끔 구름 많고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 공항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풍속차에 의한 윈드시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주 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율로아 제주 날씨정보였습니다.